철권 접습니다. 환불 사유 무릎. 내일은 어디냐라는 다큐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다큐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초아님 너무 이뻤어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저 가고 혼나시는 거 아니에요? 두 분 다? 네? 무릎님한테? 못 하시는 게 뭐예요? 무릎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 랭킹 1위시니까 좀 어느 정도다. 방송이나 유튜브가 잘 되면 무릎님, 네. 지금 이 공간이 작업실 또는 네. 뭐 정신과 시간의 방일 수도 있는데 네, 네. 그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고 지칭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예전 드래곤볼 보면은 네. 이제 손오공이랑 베지터가 자기네들이 이제 수련하려고 정신과 시간의 방 들어서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여기 들어와서 이제 문 잠그고 하루 종일 철권만 하면서 이제 실력을 향상시킨다 이래서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 고통받는 공간이긴 하겠네요. 네. 근데 잘하려면 어느 정도 고통은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제 작업실이 이제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인데 저기가 이제 제가 방송하는 곳이고 여기 중간이 이동하시면서 이제, 예. 네. 여기 중간이 이제 플스로 이제 연습할 때 모니터 두 개 이렇게 놓고 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네. 약간 실제 대회하는 것처럼 일부러 이렇게 구성해 놓은 네, 그러니까 마주 보고 한 모니터로 이제 하는 대회도 있지만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투 모니터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환경을 좀 만들어놨고 뭐 저기는 제가 방송하는 거 방송하는 거 뭐 이거는 그냥 뭐 자재들 그냥 이제 짐 같은 것들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샤넬이 와서 컴퓨터하고 방송하는 거 그렇게 하고요. 뭐 그러다가 이제 좀 배고프다 밥 먹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밥 이런 거 먹고 보통 밥은 뭐 배달 안 먹죠. 네. 가끔 이제 샤넬이 뭐 요리해 줍니다. 어떤 요리 해주나요? 요리를 했어가지고 간단하게 뭐 라면 짜파게티 뭐 이런 거 하고 좀 더 이제 가면은 예전에 뭐 고기랑 뭐 구워 먹는 게 있고요. 뭐 이것저것 있습니다. 저쪽은 어떤? 저기는 뭐 그냥 이제 싱크대 냉장고 여기 이제 화장실 있고요. 화장실이요? 네, 제가 여기 제일 마음에 드는 게 화장실이 실내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왜냐면 제가 예전에는 아파트 상가 이용했었는데 공용 화장실이더라고요. 엄청 불편했어요. 그래서 여기 적당히 넓으면서 화장실도 있고 여기서 먹고 자고 게임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바로 그냥 여기로 제가 지금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네. 뒤에 저기 레드불 음료수가 딱 보이는데 네네. 혹시 협찬인가요? 그렇죠. 저희 이제 DRX 팀 이제 스폰서가 이 레드불이라서요. 매달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줍니다. 레드불을. 근데 저는 원래 이런 에너지 드링크 잘 안 마셨어요. 게임할 때요. 커피 많이 마시고. 근데 요즘에는 좀 이제 늙어서 그런지 에너지를 좀 끌어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드불 많이 마셔요. 요즘 대회 날에. 그래서 그때 ATL. ATL 할 때도 막 네, 계속 많이 드시더라고요. 한 두 캔? 막 이렇게 계속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제가 그냥 여기서 자거든요. 네. 네 그냥 락구락구 침대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자고 뭐 일나서 이제 또 컴퓨터 하고 저녁에 또 이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잠은 지금 침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네. 팀원은 세 분이신데 잠은 보통 무릎님만 저만 여기 있죠. 원래는 저도 여기서 이제 집이 한 5분 거리인데 끝나고 이제 문 잠그고 집에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어느 순간 막 방송 한 새벽 3, 4시에 끝나면 집에 가도 귀찮잖아요. 바로 자고 싶고 그래서 그냥 사버렸죠. 그러면 약간 잠자는 공간이랑 어떻게 보면 네. 일하는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연습하는 공간. 그죠. 그래서 그냥 붙어 있으면 너무 휴식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게임하는 게 휴식이죠. 여기 뒤에 캐빈에서 보니까 네. 뭐 그냥 촬영 장비 같은 것도 네, 있고 네네네. 네. 제가 이제 뭐 유튜브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유튜브로 찍을 때는 또 이런 좀 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마이크, 이제 캠 이런 거 해놓고 뭐 이제 플스 5도 있고 이건 이제 예전에 썼던 스틱들 뭐 그리고 이제 간단히 먹는 이제 전자레인지 그리고 뭐 다 스틱
이런 것들이 그런 것밖에 없어요. 아 이게 예전에 썼던? 네 예전에 썼던 스틱인가요? 네. 지금은 이제 안 쓰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쌓이고 아무래도 버리지 않는 게 가바의 어떤 네 그렇죠. 이걸로 이제 대회 우승도 많이 하고 했어가지고 스틱 같은 거는 좀 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하시나요? 요즘에는 이제 무릎 스틱이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또 자체 이제 개발해서 쓰는 것도 있거든요. 레버랑 그러니까 저희 팀은 다 이걸로 씁니다. 저 스틱 소개를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네. 그냥 저기 아이스티몰이라는 곳에서 이제 같이 개발을 해가지고 무릎 에디션이라는 스틱을 이제 발매를 했어요. 무릎 레버가 이제 지금 2거든요. 이거는 이제 또 삼덕사에서 같이 또 개발을 해가지고 이 무릎 레버의 특징이 뭔가요? 일단 뭐 거의 제 손에 맞추긴 했거든요. 이거를 제 손에 맞추긴 했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레버가 그 엄청 텐션이 높으면은 조작할 때 힘이 너무 들어가서 손목이 너무 이제 아프거든요. 그러면 게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이제 텐션에 이런 거를 보고 무각이라고 하거든요. 무각 레버인데 대각선 위치가 어딘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대각 범위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입력이 잘 되게 조절을 다 해놓고 그러니까 레버 같은 게 개인 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 레버가 무조건 베스트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써보신 분들은 다른 레버 하다가 무릎 레버 쓰니까 백테스트도 잘 나가고 조작도 잘 되더라 이런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어느 정도 호평이 있죠. 버튼도 이거는 이제 원래 소리가 막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건 소리 거의 안 나요. 아 그러네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일본에서 이제 거의 나는데 이건 소리가 거의 안 나요. 소리가 안 나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한 모니터에 사람 두 명이 이렇게 붙어서 게임을 하면 이 버튼 일반적인 거 쓰면 소리가 버튼 소리가 다 나잖아요. 그러면은 옆에서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2타짜리 기술을 썼다, 3타짜리 기술을 썼다, 지금 공격을 했다, 낙법을 쳤다, 버튼 소리 듣고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가 해외 나가보고 알았어요. 이 소리 안 나는 게 중요하구나. 옆에 소리 듣고 다 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희도 솔직히 옆에서 하면은 이 철권이 막 2, 3타, 막 4타 기술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듣고, 4타 안 썼네? 그럼 난 때려야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 안 나는 버튼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대부분 선수들은 소리 안 나는 걸로 하겠네요? 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집에서 이제 그 유부남 분들이 집에서 이제 철권이 너무 하고 싶은데 소리가 크게 나면 이제 와이프분이랑 애기가 이제 깬다고 또 되게 싫어하셔가지고 이런 거 좀 필수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 슬픈데요? 네, 너무 슬프죠. 근데 저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든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런 거 써야 됩니다. 소리 나는 거 하면은 좀 사실 배재민이라는 이름보다 무릎으로 유명하시잖아요. 네네. 사실 무릎이라는 게 좀 흔치 않은 이름인데 네. 왜 무릎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제 게임할 때는 이제 인터넷이 이제 발달하면서 뭐 커뮤니티 사이트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이트 회원가입하고 이제 글 쓰려는데 닉네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아는 캐릭터가 그 당시 이제 브라이언 브루스였는데 둘 다 이제 뭐 킥복싱이랑 무에타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 기술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신체 부위가 좀 기억도 잘 되고 격투 게임에 좀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무릎으로 지었습니다. 사실 그 무릎도 많이 쓰지만 뭐 예를 들어 팔꿈치도 쓰고 하는데 네, 네. 무릎으로 한 이유가 그 제가 오락실에서 그때 이제 게임을 하는데 브루스나 이제 브라이언이 이제 막 무릎으로만 때리는 콤보가 있어요. 이제 막 그걸로 막 쓰고 있었는데 막 뒤에서 보던 사람들이 와 막 무릎 봐봐 막 대박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기억에 나가지고 뭐 팔꿈치나 뭐 이제 뭐 허벅지 뭐 정강이 이런 거보다는 그냥 무릎이 나은 것 같아가지고 무릎으로 했습니다. 보통 사무실이 작업실이라고 하죠? 네. 작업실이 이제 무릎님이 제일 많이 오셔가지고 연습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되죠? 네. 제가 이제 여기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곳이에요.
월세 이런 거 다 체크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작업실이 사실 대림동에 있잖아요. 네. 그 대림동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사실 격겜의 어떤 성지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여기 잡으신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오락실이 제가 자주 가던 데가 대림동이라 무조건 이제 이 근처로 잡았는데 그렇게 한 오래 살다 보니까 대림동이 편해졌어요. 다른 데 가는 게 더 낯설고. 대림동에 이제 오래 살고 계시잖아요. 네. 대림동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대림동의 장점은 두 문화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울산님이 얘기하셨을 때 다음번에는 무료님을 꼭 잡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목표로 다들 그렇겠죠. 저만 못한 것도 아닐 거고. 근데 이제 그게 또 선수로서 필요한 마인드라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버틸 생각이기 때문에 이 사실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나이가 들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반응 속도라든지 이게 좀 느려지잖아요. 네, 그런 것 좀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울산님이 제가 뭐 물어보니까 20대 초반이더라고요. 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누구님. 글쎄요. 울산 잘한단 말이죠. 저도 이제 노선을 좀 바꿨죠. 잘 맞고 잘 때리는 이제 싸움으로 가다 보니까 좀 개념을 깨닫고 또 비비는 것 같아요. 약간 화려함보다는 좀 신중함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결국 게임이 오래 가고 사람들 실력이 높으면 큰 기술은 거의 안 들어가요. 아직 연습할 때 너무 커서 힘들어요. 선생님. 네. 손에 보니까 파스를 붙이고 계신데요. 네. 그게 어떻게 일종의 뭐 영광의 상처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이게 조금 오래 하다 보면은 욱신거려요. 여기 막 굳은 살도 이렇게 되게 오래서. 아무래도 직업병이죠. 네. 직업병이 아무래도 손목 통증 같은 게 되겠네요. 손목 통증도 있고 이제 목 어깨도 같이 오고요.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가지고 좀 어렵네요. 네. 특히 철권이라는 게 사실 마니아틱하잖아요. 네. 그 어떤 철권의 매력이 뭘까요? 지금까지도 할 수 있는. 철권의 매력이요? 네. 요즘 입문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한 2010년 정도에 철권을 잠깐 했던 케이스라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락실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던 시기라 그때 맛을 못 잊어서 제가 이제 다시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만의 그런 커뮤니티 같은 거를 잘 형성하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 보니 뭐 예전이랑 크게 막 그렇게 다른 것 같진 않고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 오락실이라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네.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도 서울에 한 곳인가? 한 곳 거의 없거나 뭐 그럴 텐데 오락실이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예전에 그 오락실 감성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네. 그나마 지금 저는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작업실에서 연습실에서 이렇게 모여서 연습하고 그때 분위기를 조금씩 그나마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무릎님. 네. 그 빨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무릎님 오신 거 아닌가요? 네. 제 옷이에요. 아. 원래는 이제 여기서 빨래 안 했거든요. 그 너무 집을 안 들고 가니까 빨래할 때는 집에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하고 왔는데 그것도 너무 이제 귀찮아가지고 베란다 세탁기 작은 거 사가지고 빨래하고 있죠. 거의 작업실이 집이 돼버렸네요. 네네 그렇죠. 여기서 그냥 생활을 하고 있죠. 집이 있는데 안 들어가요. 팀이시잖아요. 네.
그럼 보통 이제 막내가 하거나 뭐 네.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 공간 자체가 무릎님만 생활하니까 그러신 거예요? 그쵸, 저희가 뭐 단체 생활 어차피 이제 개인전이라 단체 생활 같은 건 거의 안 하고요. 이제 뭐 그런 막 서열 같은 건 뭐 굳이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이제 제 이름은 제가 하는 거고 쓰레기 치운 것도 제가 어차피 여기 제 작업실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장 하는 거죠? 다들? 선반에 보니까 AOA 앨범이 있네요. 네. 혹시 무릎님 구매하신 건가요? 예전에 그거 샀었어요. 예전에. AOA 팬이신가요? 네. 그 중에 이제 초아. 아, 초아요. 네. 초아님 팬이었는데 네. 얼마 전에 진짜 우연하게 그 컨텐츠를 같이 하게 돼가지고 아~ 저거 이제 보여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AOA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매력이 뭘까요? 아, 글쎄요. 그때 초아님 너무 이뻤어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약간 이상형이 약간 초아님 같은 그런 분? 아니 그냥 그 무대에서 나온 포스 있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와, 저 대박이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AOA가 저 앨범에서 이제 완전 확 올라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와 하면서 보고 앨범 샀죠. 초아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기 유튜브도 하지 않나요? 네, 유튜브 많이 하시고. 그럼 나중에 합방 기대도 될까요? 안 되죠. 진정한 팬은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잘 되시길 바랄 뿐이지. 예전에 사실 철권이라고 하면 네. 연예인이라고 했을 때 네. 이제 남규리 씨 생각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규리 그 가수분이 네. 철권 그 무릎님을 이겼다 막 이런 네, 거 네, 엄청 네. 유행했는데 네. 실제로는 좀 이렇게 봐준 걸까요? 그때는 이제 약간 이슈를 만들 필요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뭐 이제 저는 그냥 같이 게임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서 그냥 서로 줄 게임 이제 하고 아 재밌었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기사가 나가도 전혀 상관없었어요. 실제로 보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그 남규리 씨가 이제 옛날에 시야 활동할 때부터 그때 이제 막 엑스맨 나오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보고 와 하면서 이제 시야 노래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저랑 동갑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느꼈어요. 그 화면에서 보던 그 모습이 실물을 못 따라갔다는 거. 아, 그 정도요? 네,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외모가 그 정도로 진짜 대단한 분. 약간 인형 같은. 네, 그런... 진짜로. 왜 그런 말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최근에 좀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 있을까요? 뭐 연예인이나 뭐 아이돌이나 네. 뭐. 아, 그러니까 막 요즘에는 이제. 사실 아이돌 분들이 이제 너무 연령대가 어려가지고 팬을 한다기보다 그냥 노래를 많이 듣죠. 이번에 아이브 노래 좋던데요. 아이브 노래요? 네. 이번에 아이브 노래 엄청 좋던데요. 아이브는 노래보다 저기 아이브 자체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노래요. 노래요? 네, 노래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봐도 솔직히 너무 어리신 분들이고 저희 같은 이제 막 삼천벌 나이는 솔직히 보면 팬입니다 이건 못하겠어요. 그냥 진짜 노래 좋다. 사장님 지금 네. 뭐하고 계세요? 지금 피곤해 잠깐 누워있어요. 카톡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트위터하고 있어요. 철권은 트위터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정보가. 아, 이거 휴식하실 때도 철권 관련된 뉴스를 보시나요? 네, 오늘 무슨 뭐 버그가 올라왔나 뭐 콤보 올라왔나 이렇게 보죠. 다 저 이렇게 올라와요. 트위터가 철권 많아요. 그러네요. 네, 뭐 파키스탄에서 올라온 뭐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와서 이렇게 보고 계신 거 아니죠? 아니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아까 그 임페님이 네. 지금 팀 이렇게 원으로서 그리고 형들이 있어가지고 네. 너무 이렇게 든든하기도 하고 네. 약간 가족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 샤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DRX 팀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카메라가 있어서. 샤넬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뭐 항상 잘 챙겨주려고 하는데 임페가 잘 따라와요. 그래서 잘 따라와서 뭐 감사 고맙죠. 근데 네. 이게 철권이 이제 마니아틱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이제 든든한 어떤 지원군 같은 역할이잖아요. 우리 네. 무릎님이랑 임페님이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팀으로서 같이 하니까 샤넬님도 좀 든든한 부분도 많겠네요. 그럼요. 네 서로 이제 어디 대회 가서 같이 연습도 되고 좋은 점이 훨씬 많죠. 나쁜 점은 거의 없어요. 네 나쁜 점은 뭐 모였을 때 뭐 둘이 게을러서 네, 뭐 그런 거 빼고 네. 이게 혹시 아무래도 이제 팀으로 활동하다 보면 네. 솔직히 뭐 싸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의견이 안 맞거나 네 그런 경우는 없는데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아 그래요? 네 저 무릎형은 적어도 한 번도 안 싸워봤고 임페형도 뭐 임페는 저희한테 뭐 싸움 걸 수가 없겠죠? 근데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네. 싸움 걸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형들이 꼰대다 보니 무릎님이 이제 샤넬님한테 약간 형으로서 꼰대스러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되게 장난도 많고 무릎 선수 무릎 형 같은 경우는 사람들 이미지가 뭐 차갑다 뭐 좀 먼저 말 걸기 좀 어렵다 하는데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 미치겠어요. 사람들이 이 진실을 몰라줘서 자 동생들을 너무 괴롭혀요. 자 너무 괴롭습니다. 아까 또 샤넬님이 인터뷰할 때 네. 이제 샤넬님이랑 이제 무릎님은 이제 약간 꼰대다 네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네. 동의하세요 거기에? 아니요? 지금 방금 그 임페님이 약간 꼬라보셨는데 지가 제일 꼰대입니다. 샤넬이 제일 꼰대고 저건 뭐 안 고쳐져요. 애초에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안 고쳐지고 저는 그냥 별말 안 하고 그냥 지켜보는 스타일이고 얘는 이제 피해자. 많이 당하셨나요? 아니요 뭐 당할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눈동자가 약간 흔들리신데요? 뭐 방송용이니까 뭐 그렇게 말해도 되긴 하지만 뭐. 아 어느 정도는 있죠. 아, 어쩔 수 없죠 그건. 저 한 번 알았어요. 그 예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네. 2006년도에 네. 그 내일은 어디냐라는 다큐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봤는데 저기 왜 보셨죠?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무릎님의 최고의 흑역사 네, 뭐 그런 거 이런 있잖아요.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이제 작가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대략 주인공의 설정은 그거예요. 잘하는데 대회 나가면은 긴장을 너무 해서 제 실력이 안 나온다. 그래서 강해지기 전까지의 뭐 어떤 뭐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때 뭐 무릎 잘하지 해도 대회 나가면 막 긴장해가지고 맨날 떨어졌거든요. 아 그 당시에요? 네 그 당시에요. 2004년 5년 6년 이럴 때 그래가지고 하려면 무릎이 제격이지 않나? 그래가지고 너 한번 해볼래?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하게 됐는데 이게 솔직히 세월 좀 지나면 그 당시에 있던 자료들은 유튜브에서 다 내려갈 줄 알았어요. 안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근데 사실 철권을 주제로 그렇게 만든 이야기를 만드는 프로는 거의 없잖아요. 네, 없죠. 그래서 방금 제가 뭐 장난으로 이렇게 흑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획 자체가 엄청 좋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네. 무릎님도 나오시고 하니까 약간 추억도 되시고 젊었을 때죠. 네. 그때가 근데 몇 살 때? 22 때요. 아, 그때 만났던 제가 기억으로 뭐 만모스 형님이라든지. 네, 예. 지금도 혹시 저번에 한일전 부산에서 했을 때 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철권을 오래 하신 분이나 이제 애정이 있는 분들은 나이 들어서도 계속 보시더라고요. 뭐 대회는 안 나오시지만 끝까지 네. 관심 가지세요. 네, 관심 가지고 보고 뭐 가끔 집에서 몇 판씩 하고 막 옛날에 같이 게임 했던 사람들끼리 지금 사람들은 너무 잘하니까. 만약에 다음에 또 이제 그런 다큐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한번 이제 이런 걸 해봐서 그런지.
그런 포맷이면 안 하지 않을까요? 이제 너무 너무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유튜브 신고해서 내리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 신고도 하셨어요? 신고해가지고 이제 하려는데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거. 그때 저기 무릎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네. 무릎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도 많이 네. 들었어요. 샤넬 밥 먹자. 피곤합니다, 진짜로. 일하시다 오셔서 그런 거예요? 네. 피곤해 보이죠? 네, 피곤해 보이죠. 김태희님. 네. 보통 밥은 이렇게 배달 음식 자주 드시나요? 네, 배달 음식도 먹고 뭐 다른 데서 이제 음식 같은 거 가져온다 그러면 그거 먹기도 하고 여기서 또 이제 만들어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아, 만들어 먹을 때도 있어요? 네네네. 아무래도 저기 샤넬님이 저기 요리도 좀 당연히 잘하시고 하니까 그걸... 저희가 맨날 그러거든요. 진짜 음식점 하시라고. 아... 그 정도로 진짜 퀄리티가 방송에서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진짜 막 뭐 돼지 김치찜부터 뭐 국밥 뭐 못하시는 게 없어서. 샤넬님은 네 못하시는 게 뭐예요? 저요? 아니 무슨 자격증이 되게 많으세요? 몇십 못하는 거예요. 무릎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 역시 저기 음식 세팅은 동생들이 딱 하는 건가요? 네, 그냥 손 가는 대로 하는 거죠. 뭐 물병이 할 때도 많아요. 아, 그래요? 뒤에 있어서 그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지금 약간 커버 쳐주시는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무릎님. 네. 지금 이제 동생분들이 네. 세팅하고 있는데 네. 약간 급한 대장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 보니까 아까 저기 샤넬님이 이제 꼰대라고 하셨는데 네, 네. 그게 맞나요? 아니요. 지금 이거 컴... 맛있게 드시고 있는데 많이 먹어? 네. 저 대회 전날에는 약간 식단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하는 거죠? 저요? 네. 저희 안 하는 것 같은데. 안 하셨어요? 네. 뭐 그런 게 있나요? 혹시나 이렇게 게임하다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속까지 속이 안 좋거나 그런 그건 있어요. 얘는 대회 날 하나도 안 먹어요. 아 네. 대회 끝나면 먹고 그게 막 전 징크스 이런 건가요? 아니요, 소화가 안 돼요. 신경 쓰다 보니까. 임팬님은요? 저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없이 그냥 덩치 봐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거 가렸으면 이렇게까지 됐네. 다 늙어가. 우리 할 게 낫도 형. 형. 손목을 보호해. 저렇게요. 너 말만 하고 빨리 움직여. 보니까 저기 무릎님이 직접 설거지 하시는 건가요? 거의 볼게요. 아, 거의 볼게요? 왜? 아니, 나 주려고? 아니야. 아니요, 형. 에이, 설마요. 임태님이 좀 불안해 하시는데요? 무릎님이 설거지 하니까? 청경님. 해명해 주시죠. 어떤 걸요? 설거지. 설거지요? 저 좀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이 했어요, 진짜. 저희 다 이제 각자 하고 네, 다 각자 이렇게 합니다. 설거지 각자 하는 거 맞나요? 아니, 각자요? 이것도 나중에 방송에 무조건 내보낼게요. 네. 저 가고 끝나시는 거 아니에요, 두분 다? 네? 무릎님한테? 같이 나가려고 했다가. 워낙 여기서 밥 같은 것도 많이 먹고 서로 이렇게 치우기도 하고 하다 보니 이제는 이제 서로 각자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아는 거죠. 딱 분담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뒷정리, 임팬은 이제 오면 그리고 저 사람은 돈. 돈? 네. 아 금전 이제. 금전. 아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걸 맡고 계시네요, 무릎님이. 무릎님 설거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아 그럼요, 네.
본인체 중요하니까. 본인체고 아닙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자리 비켜주시잖아요. 아... 저희 동생들 서거제는 이것도 무조건 내보내겠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알 필요가 있어. 배재민의 진짜 진실을. 진짜 왕을 이제 형이 앉으실 때가 됐어요. 저희가 항상 그러거든요. 장난으로 이제 둘째 형을 이제 왕이 앉혀야 된다. 항상 이제 저희가 작당 모의를 하는데 제가 성공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뭐 농담으로 하는 거고 다들. 농담으로 이제 농담이지만 뭐 이제 전혀 막 강제적으로 뭔가 한다고 그런 것도 없고 진짜 되게 그냥 편하게 편하게 서로 뭘 해야 이제 편한지를 알아요. 서로 각자 어떻게 해야지 편한지. 그러니까 설거지 같은 것도 있으면 그냥 먼저 보는 사람이 설거지 하고 막 그래요. 진짜로. 아까 저기 사멜리한테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저기 뭐 약간 의견이 안 맞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막내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지만 형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실 분들인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뭐 믿고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편이고 네 그러는 거죠. 저 말 그대로 팀 케미가 최고네. 네. 지금까지 뭐 2년 가까이 팀 생활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네. 항상 옳은 말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게 된 거죠. 이제 저는 약간 저기 임태님한테는 그 철권 형들이기도 하지만 약간 인생 선배 같은 그쵸. 그런 느낌도 들겠네요. 그게 좀 더 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프로게이머를 시작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혼자 자취를 하는 거에 있어서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심심하거나 할 때면 형들이 나와 뭐 먹으러 가자 아니면 공원 가자 뭐 산책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나가서 놀기도 하고 방송도 같이 하고 예, 막 타 지역으로 막 먹을 거 먹으러 가고 막 그러기도 해요, 저희. 캐릭터도 저작권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방송 장비는 뭐 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우리 무림님. 아니요, 전혀 없죠, 뭐. 전혀 없고 그냥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저는 이렇게 방송할 때 스틱 이렇게 놓고 게임하는 거죠. 다른 분들은 왜 이렇게 하면은 저는 뭐 스틱 이 정도 헤드셋 끼고 뭐 그러니까 장비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팀 스폰서를 이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이저 제품이 많고요. 보통 시청자분들이 컨텐츠 하실 때 생방송 하실 때 네. 어떤 걸 제일 많이 요구하시나요? 시청자 이제 참여 이래가지고 한번 붙어보고 싶대요.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제일 많이 원하시는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청자분들이랑 많이 게임도 하시고 하나요? 네, 시청자분들이 요청을 해서 해드렸는데 끝나고 나면 막 철권 오늘부로 접습니다 뭐 이러고 저는 해달라고 했는데 철권 접습니다 뭐 환불 사유 무릎 이러고 막 그래서 정도겠죠. 신규 유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저는 게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방송을 처음에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샤넬이 형 무조건 인터넷 방송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있습니다. 원래는 전혀 그런 생각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방송으로 먹고 산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 방송? 근데 그 당시 개인 방송은 너무 막 자극적으로 가는 이제 그런 방송이었는데 나는 저런 거 못하는데 그랬는데도 이제 무조건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긴 했었죠.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벌써 뭐 오래 하긴 했는데 절대 막 시작하면 무조건 된다 이런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약간 예를 들어서 수익 같은 부분에서 네. 봤을 때 랭킹 1위시니까 좀 어느 정도다? 이게 저는 그러니까 방송 수익만으로 보기에는 이제 약간 그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 같은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일정하진 않는데 네. 그래도 방송이나 유튜브가 잘 되면 물론 이제 그 편집자분들 돈 드리는 거 제외하면은 그래도 한 대기업분들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아, 월 대기업. 예, 그죠. 월이죠. 예.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직책 조금 되시는 분들 정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팬분들의 후원이나 아니면 유튜브 조회수가 잘 나왔을 때 얘기고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그 편차가 있죠. 그만큼 또 무료님은 사실 철권의 상징 같은 존재니까요. 네. 근데 다양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유 아닙니다. 그래도 막 그 잘 이제 철권 안 보셨던 분들은 와 철권 이제 뭐 아무리 뭐 잘해도 저거밖에 안 돼? 막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일 잘한다는데 뭐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뭐 돈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저기 좀 명예죠 사실 그쵸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네. 예전부터 항상 명예 무조건 명예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저랑 한 이틀 네, 정도 네. 같이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요 약간 그래도 새로운 취재잖아요 보통 네. 이제 앉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죠 그죠 그래서 소감이 어떠세요? 이 철권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꽤 많을 때 뭐 하시나요? 방송할 때 뭐 하시나요?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번 이 촬영으로 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제 되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격겜 하시는 분들이 뭐 마이너하다 뭐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어떻게 생태계가 되어 있길래 그러나 이제 이런 촬영으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프로게이머라는 게 뭐 종목은 다를지 몰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이 게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면 어느 정도는 다 비슷하게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진짜 막 초메이저급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그 미디어에 좀 있어야 아 프로게이머 하는 분들이 저렇게 이제 사는구나 뭐 맨날 이제 뭐 대회장 와가지고 유니폼 입고 막 그런 딱 준비된 것보다는 평소에는 이제 저렇게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 보고 프로게이머를 꿈꾸시는 분들한테도 좀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되게 재밌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네 지금까지 무릎이 있었던 건 뭐 타고난 재능도 있으시고 노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그래도 무릎님을 좋아하고 철권을 좋아하는 사람들 덕분에 네. 무릎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개인적으로 그럼 그런 이제 철권 사랑하고 무릎님 팬분들한테 아주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네 요즘에 이제 그 개인 방송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분들도 많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도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이 아직도 저렇게 막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고 막 성적을 내고 하는 거에 되게 뭔가 대리만족 같은 걸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예전보다 제가 대회 우승하면은 더 뭔가 축하해 주시는 것 같고 그 삶의 낙이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제가 뭐 누군가에게 뭐 그런 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걸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게임 잘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인생에 뭐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은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더 이제 뛰어난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저는 철권 프로게이머를 계속 할 텐데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도 뭐 무릎님 팬으로서 지금 뭐 당연히 신분이 기자긴 하지만 네. 기자이기 전에 팬이긴 하거든요. 사실 팬으로서 지금 컨텐츠도 많이 보고 있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